오늘 좀 스크리닝 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핵심을 뭘로 보실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오늘 장 키워드는 삼성전자의 부진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뉘앙스가 계속 톤다운 되면서 지수 상승을 계속 제한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지수도 많이 엇갈려 있나 봐요. 삼성전자 바닥이 어디일까 많이들 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움직이는 전체적인 그림도 좀 봐주시죠. 네, 오늘 시장 보시면 오늘 수출입 데이터 나왔습니다. 자동차도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금융 지주사들도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전부 미국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BMW가 목표를 낮췄죠. 실적 이익 전망치 낮추면서 오늘 자동차 섹터도 같이 하락하고 있고요. 또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도 우리 영업이익률 너무 높게 잡았나 봐. 또 낮췄습니다. 급락했죠. 오늘 금융지주사들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레포트 나오면서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흐름 따라서 지금 2차전지 섹터주들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 마그네틱스 왜 상한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2차전지 업체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셀을 비롯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SDI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포스코 그룹주들도 좀 반등에 나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음극재, 양극재들 대부분이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반도체 빈자리를 좀 메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한양의 오스코텍 흐름 좋습니다. 두 종목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등도 흐름 괜찮습니다. 어제 조정받았던 ST팜도 오늘 올라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펩트론도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상장 쪽에서는 넥스트바이오메디칼이죠. 이 종목도 최근에 급등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 견조하고요. 방산 쪽에서도 지금 LIG 넥스원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뭘까 톤이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소부장들 흐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약간 코스닥 시장에는 낙폭까지 소부장들 반도체들은 반등 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요 점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약간 뭐랄까 방어적인 성격, 소비 성향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 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소매 유통주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어제 현대백화점 좀 올라온 것처럼 시장이 상대적으로 환율이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방어주 쪽으로의 눈길을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중심으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이 강했던 SM, YG엔터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엔터 쪽들도 반등에 나서고 있고 전력기기 쪽들도 지금 반등 3일째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시장 이렇게 좀 구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목하고 계신 섹터, 오늘장 움직임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은 뭐 눈에 띈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다음 주는 돼야 되겠죠. 오늘 밤에 또 미국 8월 C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좀 이따 10시부터 또 대선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또 우리나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추석 연휴 끝 무렵에 18일에 또 이제 연준 회의가 있게 되겠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방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멘트 나온 거 보면 다소 조금 인상할 여지에 대해서 조금 톤이 좀 다운되는 느낌적인 느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신다라면은 두 가지 대응 전략으로 섹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실적은 뭐 변함없는 포인트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계속 실적에 대한 톤이 계속 다운되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최악의 바닥을 치고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섹터주들을 계속 보시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내수 소비 섹터, 일명 좀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섹터들이 되겠습니다. 경기라든지 뭐 금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던 섹터주들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계속 제약 바이오 섹터 주들은 계속 순환매 흐름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선 후보 토론 끝나고 누가 되든지 간에 생명보합법 관련해서는 ST팜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CDM 업체들도 계속 관심이 필요하겠고 제약 바이오 섹터 주들 그다음에 의료기기 저는 의료기기 계속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루닛 급등하긴 했습니다만은 루닛이랑 뷰노 그다음에 아이센스 같은 이런 의료기기 쪽들은 미국에서 대선 누가 되든지 간에 좀 수혜가 가능하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료기기 쪽들이랑 제약 바이오 섹터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수 소비 쪽들 중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마트라든지 롯데 쇼핑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는 소비를 올릴 수 있다. 그다음에 유가 하락 역시 소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소매 유통 섹터주들 이런 쪽도 계속 좀 보시는 전략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이제 반도체 이거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9월 말 정도 그러니까 9월 하반기 정도 가면은 조금씩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최악이죠. 삼성전자 계속 톤다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한테 계속 밀린다. 3분기 영업이 생각보다 안 좋다. 레포트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지나고 삼성전자는 그때가 살 때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를 뭐 단타 치려고 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6만 5천 원 부근이다. 그러면 작년 8월 18일 최악의 반도체 심리가 안 좋았을 때 그때 가격보다 미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은 맞겠고 경기 침체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다가 볼 수 있겠지만 6만 5천 원에서 그 언덕권이라면 삼성전자는 조금 모아가셔도 되겠다. 다만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선택은 코스닥 쪽에 있는 장비 소부장들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조금 기술적인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로봇주들 지금 SBB테크 다시 올라오고 있고 레인보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로봇 섹터도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받아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조금 보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져도 실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부담이 없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력기기도 한 3일째 올라오고 있는 건데 뭐 일단 3일 동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눌림목이 나오면 다시 한번 가격적인 부분을 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메리트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아닐 것이다라는 예상 그리고 이제 유가 하락 그다음에 소비 심리의 회복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종목 선정하는 데 조금 더 중요할 것 같,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시 구간대 대선 TV 토론 전후로 해서 영향받을 만한 종목군들은 뭐 짧게 들어가신 분들 전략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선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정책 대결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해리스 후보도 지난번보다는 좀 격차를 조금 좁힌 상태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많이 쫓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요 대선 후보 토론에서 조금 더 다소 우위를 점하는 쪽에 있는 섹터들이 조금 유리할 것 같은데 약간 트럼프 쪽에 조금 최근에 점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못 갔던 방산이라든지 요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재건 쪽 이런 쪽들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양쪽 다 합쳐서 혜택 볼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하고 의료기기 이런 쪽들이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누가 되든지 간에 약간 수매 유통주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후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다라면은 단기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후보의 진영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우세하게 보시고 미리 선반영돼서 오른 섹터 후보에 있는 섹터주들 이런 쪽들은 살짝 비중 조절하시면서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